세계를 무대로 월드투어 공연을 펼치던 지난해 6월 현지 공연 관계자들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가수 비는 미국 공연이 잇따라 무산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는데 2008년도에 그 워샤스키 형제의 그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서 그 배우로서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는 이 비가 과연 가수로서도 컴백해 줄 것이냐라는 면에 그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. 가수가 아닌 배우로 할리우드 영화에 도전하는 비. 올해 아시아 남자 스타상을 거머쥐며 아시아 최고의 배우로 인정을 받은 비의 2008년 운세는 어떨까? 초년의 그 아픔이 그 보상이라도 하는 듯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지훈이라는 이름입니다. 지혜와 인과 용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3덕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2008년에도 초년에 나쁜 게 다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.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비의 운세처럼 2008년 더 높이 더 멀리 활약할 비의 행보를 기대해본다.